자,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개복디를 아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난이도도 좀 올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매니저를 두겠습니다. 로스트님이 음성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지시도 조금 이제 도와주실 거고 해서 최대한 오래 살고 최대한 진짜 강한 개복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100명씩 꼭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셔서 조만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게임 시작됐습니다. 자, 난이도는 베리 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신의 계급에 따라서 특성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 포인트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더 높은 난이도를 갈 수가 없어요. 제 레벨에서는 이 특성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베리 이지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이지를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뭐가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타를 안 해보신 분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예예, 로스트님. 오늘 또 유즈맵 전문가 로스트님 모셨습니다. 아우, 전문가까지야.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라트 나와줬네. 여보세요. 제라툴은 페트로 집어넣으시면 되게 잘 잡아요. 예. 이게 기본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은행에 돈을 뭐이 시기 때 얼마 넣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일단은 그 마무리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옵션 창에서 네네네네. 유닛을 작게 해두시는 게 나중에 컨트롤하기 편해요. 그쵸? 그 다음에, 네. 그거 정말 공감합니다. 자, 그 옵션 창에서 다음에, 네. 작게 은행을 했습니다. 쳐두시면 제가 또 보기 편하고요. 네네네. 살짝 불안하다. 야, 이거 한 마리로 버텨야 되는데. 다 잡았다.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은행에 안 하고 딱히 뭐돈 넣어줄 필요 없죠, 지금은. 지금 많이 넣어주는 게 나아요. 아, 그런 거를 다 말해주세요. 초반에. 예. 근데 지금 제라툴이라서 예. 좀 애매하긴 하나 해요. 더 뽑는 게 나으려나? 일단은 하나 더 뽑죠. 그게 이게 낫겠지? 제라툴이 너무 사냥하기도 힘드니까. 로스트님은 게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기본 유닛만 생산해놓고 기다릴 편에 막손 놨어요. 아예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냥 저. 죽으면은 렉이 걸리니까 제가. 아, 그러면 튕기나요? 제가 이거 이상하게 그 게임 오버 당하면 렉이 걸리기 시작하더라고, 이 맵이. 그래서 기본만 뽑아놓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로스트님한테는 제가 죽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만 보게 하려고요. 저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매니저니까요. 예. 지금 4원. 은행에 돈 넣을 준비해야겠다. 5원 되는 순간 일단 유닛 나오는 거 보고 은행을 한번 봐야겠네요. 준비. 그럴까요? 5, 네. 4, 그래. 하나 더 3, 뽑기로 2, 했지. 네, 일단 하나 라운드 시작. 제라툴로는. 제라툴 보고 뭔가 열심히 바닥 청소하는 어르신 같다네. 근데 목소리 때문에 아무래도. 하필 왜 첫 유닛이 제라툴이 나와서 이게. 그러게 말이야. 아. 로스트님이 네. 게임 안 하시고 내가 게임 하는데 내가 검은 망치 갖고 싶다. 검은망치 얘도 단일 공격이에요. 아, 캐리건 나왔어. 캐리건이면 손 많이 그냥 바로 가는데. 조합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잠깐만, 둘이 조합이 되던가요? 네, 둘이 조합되죠. 아, 그러면 혼종 약탈자 되는구나. 네, 약탈자가 더 나아요, 차라리. 그쵸. 맞네, 맞아. 조합으로 갑시다. 마린 한 마리 잡고 바로 조합하시는 것 같아요. 캐리건데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워. 누가 너더러 입을 열랬지? 말도 못하게. 준비.
5, 4, 3, 2, 1. 일단은 혼돈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궁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스는 일단 저거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바로. 네. 저그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나 했고. 예. 자, 혼종 근데 저그로 가나봐요. 약탈자는 저그예요. 어. 약탈자는 저그고 파멸자는 프로토스고요. 그렇구나. 예. 뒤에 많이 흘렀네요. 아, 그러네. 잡아줘야겠네. 다른 분들 좀 봐야겠다. 우와. 야, 이건 뭐야? WISLAL 뭐야? 저 아무튼 이분은 뭐 그냥 키라크 수 이걸로 다 하네. 컨트롤 하시네요. 저분 좀 높죠, 레벨. 저분이 다이아네요. 다이아는 별로 차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네. 5, 4, 3, 2, 1. 라운드. 근데 아마추어 저게 달고 있어가지고 아마 타이틀을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성 투자할까요? 에, 특성 안 넣으셨어요 아직?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전 기본적으로 투자하신 줄 알았는데 특성 넣으셔야 돼요. 그쵸. 네, 지금 SP가 얼마나 있죠? 지금 SP가 제가 2081이요. 2081이시면 네, 공격력, 공격 속도 증가 이걸 다 찍으세요. 아, 잠깐만요. 똑같은 비율로요? 공격력하고 공격 속도를 똑같은 비율로 모두 다? 네. 예. 자, 그래도 531포인트 남아요. 어차피 지금 비기노로 올라가신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비기노로는 못 가죠. 지금 루키를 다 마스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마법 공격력으로, 마법 공격력으로 일단은 넣으셔야 될 거 같네요. 다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남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 하나 못 찍네. 딱 구가 모자르네. 은행에 돈 좀 넣어야겠다. 준비. 5, 4. 그 방송 화면으로도 봐주시면은 제 인터페이스 다 보이니까. 네, 지금 방송하면 예, 이게 지연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좀 그래요. 그 로스트님 은근히 그 게임 잘하시네. 근데 요즘엔만 했으니까요. 예, 아니 그 내가 보자 하려고 내가 꼈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 아, 저요? 저 그냥 예. 이거 처음 뽑아놓은 유닛 그대로인데요. 특성 찍지 마. 아, 전 특성 기본 다 찍혀있죠. 아, 다 찍어놨어 이미? 네, 저는 그 특성 저장하기가 돼 있어. 아하하하. 저네. 그렇군요. 제가 이겨야 될 분은 컴퓨터님과 이분입니다. 와이즈런. 이번은 초반에 은행을 많이 가신 것 같아. 힘드시네 잡는 게. 어? 아, 잡으시고요. 지금 일단 마모님 남아 있는 돈은 전부 다 은행에 다 넣으세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넣으시고. 그리고 이자율이 네, 3.3%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올려 주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율 증가로. 아, 지금 8.5%거든요. 네. 이게 은행도 잘만 투자하면은 나중에 계속 돈이 들어오더라고. 그쵸, 이건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래요. 연금이야, 연금. 맥스 이자 만들어서 나중에 다 받아먹는 식으로. 어때요, 로스트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요? 예. 저는 그냥 남아있는 돈 전부 다 쓸데가 없어. 아니요, 인생, 인생. 아, 인생이요? 예, 예, 예. 아, 인생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망해라, 망해라. 다 망해라. 컴퓨터님 망해라. 야, 근데 아이디가 어떻게 컴퓨터야? 저 레어 아니야? 저렇게 가능하나요? 저 닉네임은 가질 수가 있어? 컴퓨터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복도 다 돼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아이디 중복이 돼요, 아. 이거는. 아, 도박할까? 가스가 못하네. 가스 없어, 아, 못하네. 네. 아직 저거 업그레이드 투자 안 하셨나요? 하나 했죠. 아, 하나 하고 가스가 1이시구나. 예예예. 예. 하나 더 할까요? 못해요. 가스 없어서. 네, 못해요. 지금.
왠지 불사조가 이길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어려울려나? 저글링이 야 저글링이 이기네. 불사조 3등. 준비. 3, 2, 그래 반타작이네요. 1, 불사조는 혼종 약탈자 좋네. 네 스플래시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등급도 S야. 아 그러네요. 등급 잘 나왔네. 나중에 막 조합할 때 있잖아요. 네네. 등급 때문에 미치겠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무슨 아, 네. X 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와 가스를 얼마를 퍼붓는 건지. 아 제가 할 때 한번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가스 한 4, 5천씩 투자하고 안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와 가스를 4, 5천? 네. 아니 한 개 진짜? 4천, 유닛 5천? 네네 네. 유닛 하나에 빠무 자원인데? 그 정도면은? 와 미쳤네. 그날은 그 진짜 운수가 되게... 없으신가 보다. 아 로스트님 계급이 프로시구나. 네, 저는 좀 했었으니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너무 하고 싶죠, 빠무. 아니 저기 뭐야? 딱히 뭐 저는 그냥 렉 없애려고 유닛 생산하는 거 딱히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 자원을 올려 드리고 싶은데요. 제 자원을 저한테 못 주시잖아요. 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아, 그건 뭐 아니고. 어. 아, 놓치네. 지금 미네랄 하나를 가스로 투자해 가지고 네. 공격력을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자원 다 이제 미네 그 은행에 다시 집어넣으신 게 제가 봤을 지금은 거. 은행에 다 넣는 게 나아요. 괜찮을까요? 하나 할게요. 네. 대박 가스 복권 할까? 아니요, 아니요. 대박 말고 그냥 일반? 일반으로. 네. 예. 지금 미네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아, 예, 예. 예. 네. 오, 대박 나왔는데? 나 가스 9 됐어? 오. 그러면 어, 맥스치가 아, 맥스치 바로 한 단계 아래쪽 뜨셨구나. 네네네. 네 일단 저그 업그레이드를 바로 하세요 다. 예. 가스 전부. 일단은 남은 돈 모두 입금했고요. 4, 3, 2, 가스 모두 다 저그 모두? 네 저그 쪽에 우리. 가스 다? 네. 오케이. 저게 지금 방금 보스 나왔잖아요. 네. 그 보스를 잡으면 공격력이 올라가요. 그 유닛이. 와 개이득이네. 네 그래서 1플레이가 좀 유리하고요. 그러네 보스 사냥꾼의 이 유닛은 보스 몬스터를 사냥했습니다. 공격력이 중첩당 15% 증가합니다. 네, 이거 잡게 그것도... 하려고 일부러 저그 공격력 올린 거예요 설마? 네 그것도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도 다 올라가니까 뭐든 뭘 하든 다 유리해지거든요 그게. 야 로스트님 역시 프로야. 좋구요. 사스가 프로. 그리고 뭐 이제 약탈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뭘 조합을 해도 쓸모없는 유닛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런 그래요 또? 네 그러네요. 거대 개수도 있고 뭐 노바도 있고 그 외에 히든들도 있을 테니까. 히든도 있죠. 아 황금 카드. 빨리 고르세요 하나. 아 그러네요. 예예예. 예. 카라스 쓰레기 하나 나왔죠? 카라스 왜 하필 나오더 저게. 그러게요. 유닛을 시전자 위치로 모으는 스킬이 있는데 이건 뭐야? 어떻게 어디다 쓰라고 이거를. 아 그거는 그냥 카라스 뭉친 데 쓰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유닛 정리할 때. 아 그냥 뭐 놔둬야겠다 이거는. 그거는 뭐 어디 쓸 데가 없네. 여러분 피규어 전시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기다 피규어 여기다 전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에서 잘 떠야 돼. 나 개인적으로 메카닉 뜰 때 난 너무 좋더라고. 아 근데 여기 개복대에서는 메카닉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난 모든 종족 중에 제일 안 좋아요 그게. 와 난 또 몰랐네 그거는. 이게 효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뭐 오딘 이런 애들은 거의 버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 나는 오딘이나 막 대천사 이런 거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그것만 나와 막 뭐 그쵸 엄청 많이 나와요 또 메카닉 대천사 무슨 뭐 4개 가면 뭐 4천사 뭘 만들 수 있대. 네네 맞아요 대천사 전투기. 그래도 나는 메카닉 나왔으면 좋겠어. 메카닉 히든 조합은 좀 괜찮던데 그래도. 메카닉 히든 조합에서 이제 쓸만한 거라고 해봐야 이제 해적 주력함 고르곤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나 저번에 그걸로 100라운드 이상 갔는데. 그 두 개 말고는 딱히 쓸만한 게 없어요. 이제 가성비가 너무 구리다 보니까 나머지는 비싸기만 비싸고 이제 뭐 그만큼 효율은 또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이 많아서. 지금 괜찮은 건 이제 프로토스의 이제 돌기둥 이런 거나 아니면 적의 원시 돌기둥? 네. 히든이죠, 그것도. 네, 이것도 히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적의 원시 캐리건. 아, 그래요? 원시 캐리건이 네. 좋은가요? 네, 적의 원시 캐리건하고 바이오닉의 사라 캐리건 이런 애들이. 그런 것들은 다 일일이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아, 나중에는 이제 얘들을 이제 좀 양성해가지고 사방면을 네. 다 막는 식으로 보통 플레이를 하죠. 아 그래요? 한쪽으로 네. 안 막고? 그쵸. 아 이번에는 로스트님이 한번 큰 그림 그려주신 대로 가볼게요. 일단은 유닛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다음 데크트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은행에 얼마나 입금돼 있죠? 지금은 28원. 28원? 네네네네. 아 그럼 라운드당 일단 수익을 먼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28원. 아직은 그래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넣어야죠 일단은. 일단은 넣고. 우리 피규어도 킬 먹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저 밑에 거 잡아주셔야 되겠는데? 예. 얘로 뭐 잡지 뭐. 진짜. 괜히 피규어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쓰레기다. 씨. 아. 이번에 투카스 좀 투자 한번 해볼게요. 네, 경마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저 이번에는 불사조 믿습니다. 불사조. 불사조. 네, 불사조 괜찮죠. 저도 그냥 가스 남는데 한번 투자를. 사신? 네, 저는 사신밖에 안 찍습니다 여기서. 불사조 왕기 불사조 가라. 불사조가 1등 잡겠는. 저글링이 또. 저글링. 야 저글링 연달아 1등을 하네. 그래도 도신이 세서 바꿔주면 안 됩니다. 바꿨다가 피곤 여기만 하네. 예예예. 그 혼종 약할 때 네. 그 느려지게 한 스킬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적 라인 제일 앞쪽에서 한번 써주세요. 지금 계속 밀리네요. 예, 그거 지금 쓰고 있었어요 사실. 방금 아, 쓰고 세팅, 있었어요? 세팅 눌렀었어요. 세팅 하느라고. 아, 헐 보고 계셨구나. 예예예. 예. 기침하면은 유튜버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음소거 해주시고 아니면 멀리 떨어뜨려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재수 없죠. 아니요 제가 일단 쿠폰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번 쿠폰을 한문으로 해놨네요. 뭐라고요? 한문으로 써놨어요 쿠폰 번호를. 무슨 쿠폰이요? 1일 쿠폰이요. 그거 지금 비활성돼 있잖아요. 2,1 라운드. 이거요? 네. 아, 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그 능력치를 올려주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게 그걸 한문으로 해놨어요 얘네들이.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뭐 알려드릴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그럼 내가 그 카페 들어가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카페가 이게 등급이 올라가야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눌러보고 그래서 한문으로 해놓나 보다. 맨날 숫자로 하고 답은 영어로 하고 이러더니 이번에 한문으로 해놨네요. 아 저거였으면 꿀이었는데. 야 이런 거 시스템까지 해놓은 줄 몰랐네 난. 혼종 약탈자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더니 막 기로로네. 아 같은 성우인가? 예, 딱 느낌 오잖아. 좀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예, 그 성우인지 예. 몰랐네요. 5, 4, 그리고 혼종들이 3, 2, 그 집정관하고 그 사운드 공유하는 건 아시죠? 집정관하고 아, 사운드를 공유한다고요? 네. 무슨 같은 말이에요? 음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같은 성우라고 그냥? 아니요, 같은 성우가 아니라 네. 그 사운드를 같은 걸 똑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아칸이 말한 거랑 아칸 선택했을 때랑 혼종 선택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유님 말하는 게. 아, 그래요? 네. 아. 혼종들이 따로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칸 목소리를 혼종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아, 무슨 말 하나 했네. 아. 그냥 제작비가 모자란다? 그냥 귀찮았던 거겠죠. 이게 블리자드가 제작비가 모자랄 일 없을 때고. 왜 요즘 블리자드 힘들어 왜? 블리자드. 아 그 진짜 블리자드 그 원래 롤이 원래 블리자드 거였다며. 예, 네, 그 근데 블리자드가 걷어 찼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래 그래. 힘들어 블리자드. 뭐 그런 걸 만드냐? 안 만들어 이랬다가. 아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만들게요 해가지고 망했다는데. 그래서 나온 게 히오스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아, 야 그래서 누가 내 유튜브에다 그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그 보면은 마지막에 레이너랑 네. 캐리건이랑 둘이 러브러브 하잖아.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둘은 히오스로 가게 됐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누가. 아, 저 그래. 어. 아, 히오스 아시는 지금 여기서 히오스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그 둘이. 아. 잘 상품도. 지금 가스 그냥 저그에다 투자해버리는 게 어떨까? 아, 뭐야. 가스 오나드네. 지금 바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유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합해서 종족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서서히 하나 정도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 대박 뽑기. 그리고 이거 잡은 지금 혼종 약탈자가 스플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유닛 나왔을 때 때리실 때 가운데 유닛 강제 어떻게 해주면 스플래시가 다 들어가요 모든 유닛한테. 아 그래요? 네. 안 할 건데.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예. 야 불사조 한 번 더 믿는다. 왠지 오늘 불사조야 얘들아. 계속 은행에 돈 넣고 일단 버텨봅시다. 조금만 있다가 이제 유닛 하나 뽑고 네. 끝까지 평균 속도로 안정적인 비행을 한다. 불사조 가자! 불사조 가자!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1등! 아 예 드디어 내가 저글링 4등 꼴찌 했잖아 이거 봐. 그래서 사람 소신이 있어야 돼. 그래요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와 나 넘치는데 막? 지금? 어우. 이거는 유닛을 네 추가해줘야 돼. 와 하나 뽑아야 되겠는데 이거. 와 난리 났어. 어우 엄청 밀린다. 안 되겠다. 이따가 출금 좀 해야지. 이거 잡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와 이거 시간이 시간 애매한데요. 아,
잡을 수 있겠다. 와, 다행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잡아줘야겠다. 아니다, 지가 알아서 잡게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스킬 덕분에 그래도 예 쉽게 잡네요. 아, 와, 어, 빡셌다. 와, 빡셌다. 와. 아, 그래요. 사망이가 유즈맵 하고 있어요? 몰랐네요. 어? 아, 사망님도 하고 계시구나. 출금하고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죽음의 머리 나. 저기 나오냐? 와, 나 큰일 났다, 나 진짜. 와, 이게 뭐야? 왜요? 아니, 지금 죽음의 머리가 나오면 지금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필 나와도 등급 재설정 한번 할까? 아니요, 거기 가서 쓰지 마세요. 절대.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건 진짜. 곤란한 것도. 아, 곤란한... 뽑기 한번 더 해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다. 아, 이건 한번 더 해야 되네. 무조건. 아. 이게 뭐야? 클났어, 클났어, 클났어. 와, 진짜 클났다. 제일 쓸데없는 미션인데 그만큼 많은 미션. 그래도 뭐 놓치지만 않으면 미래가 있겠지 뭐. 야, 에. 우리 이거 아니야. 아니야. 긍정하고 하나 더 뽑겠습니다. 네, 뭐가 나오냐 한번 보죠. 준비. 5, 4, 3. 이야! 합치세요. 둘이 합치세요. 아, 그래. 네. 네. 합치라고 나오네 이거. 아, 저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안 돼, 잡아. 아, 놓쳤다. 아, 까비. 저 밑에 사람 잡겠네요. 아, 아깝다. 짐레이너 나왔으니까 짐레이너랑 얘네 둘이 뭐 합칠 수 없나? 지금은 못 합쳐요. 그러네요. 네. 와, 불멸자가 체력이 세다. 네, 느린 대신에 그 단단해요. 그러게요. 아, 이때 광역 스플래시 유닛이 한번 나왔어야 했는데. 어? 보스님 잡았다. 야, 천공탄환 이거 한번 써주면 좋겠는데. 대각선을 한번 쓰시면 잘 들어갈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여기서 이 상태로. 응? 뭐야, 얼마 안 터지네. 잠깐만, 진짜 큰일 났는데. 와, 시간이. 와, 하나 더 뽑아야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거는 더 뽑. 아, 와, 미치겠다. 나와도 왜 충모랑 악령이 나와서. 자세히 말해보라. 어, 황금 카드. 아, 여기를 바래야죠. 그니까요. 제발 좋은 거 나와. 제발. 안녕하세요, 부천 토박이님. 아, 토막이 된다. 어, 큰일나지. 아, 뭐 나와도 저렇게. 스파르타 나오지. 중대. 야. 테라는 찌끄러기만 나오고 클났다. 저거 그래도 말하는데. 아, 그래도 뭐 지금 뭐 은행에서 하나 출금하면 되니까. 네, 한번 뽑아보시죠. 그거에 걸어야 돼요 지금. 지금 망했거든요 완전히. 죽머 나왔어, 죽머. 어떻게? 와, 이거 지금 미네랄 얼마나 있죠? 저축돼 있는 거? 지금 60이요. 10개 빼세요, 10개 다음에. 아, 예. 10개 빼서 두 번 하면 되네요. 그게. 야, 안 되겠다. 피규어도 같이 싸워야겠다. 이거는 진짜. 나와도 쓸데가 없는 거 무슨 나와도 이게. 그 개인적인 말인데, 네. 메카닉 가야 될 것 같아. 난 메카닉을 믿어. 근데 메카닉 유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야, 잘 나오던데. 나 항상 메카닉, 내가 오래 갔던 판들이 다 메카닉이 다 좋았거든요.
지금 나오는 유닛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캐리건 쪽이 아마 선물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근데 뭐 판이 뭐 그려지는 건 없잖아. 다 랜덤이잖아. 그치? 그렇죠. 완전히 랜덤이죠. 근데 나오는 때문에 패턴을 봤을 때 이제 예상되는 게 있긴 있죠. 아 그래요? 네. 그게 또 예상이 또 돼요? 어떤 사람은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긴 뭐 네.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니까. 맞는데 내 메카닉 나왔는데? 메카닉 나왔어요? 캐리건 나왔다. 로스트님 말도 맞네. 캐리건 레이너 합치세요 일단. 네. 근데 스토커프 나왔으니까 스토커프 하나만 더 뽑으면 노바가 나오거든요. 예. 노바가 괜찮아요. 야야. 좋아 좋아 노바 가자고. 그리고 이제 테란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주세요. 이제 스코프가 같이 있으니까요. 바이오닉? 네, 바이오닉. 아, 네, 바이오닉. 얼마나 갈까요? 지금 가스가 17이 있으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4단계 정도만 해주세요. 예예. 4단계까지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면은 스코프도 이제 데미지 좀 줄 거고요. 아, 등급이 D네. 아, 그러네요. 한번 할까요? 상황 한번 보고 나중에 좀 밀린다 싶으면 그때 한번 하시죠. 오케이. 네, 지금 어차피 나중에 조합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네요. 지금 뭐 밀리는 건 아니니까. 아, 급 안정 찾았다. 급 안정 찾고 이제 다시 이제 모두 입금할게요. 네. 지금 이율이 4.6% 4.6%면 다음 판에서 다다음 판 정도에 이율 증가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다음 판에. 네, 다음 판이면 다 다음 판쯤에. 다음 판에 누를게요 그냥. 네. 출금 10 한번 하고 바로 이 열정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출금해서 그 돈 빼서 이율 증가 누르라는 거죠? 네네. 오케이. 출금 10으로 한번 딱 누르시면 이율 증가 한 돈 딱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스토커프는 네. 지금 마무리 손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스킬 오토 캐스팅 끄고 잘 W 스킬 쓰는 게 좀 나아요. 아, 자신이 W를 눌러주란 얘긴가요? 네. 싫어요. 그게 나중에 딜할 땐 되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나중에 가면 그게 별 상관 없잖아요. 네, 나중에 상관. 후반 나중에 상관 없고 지금 뭐 막을 순 있으니까 뭐 그쵸? 혹시나 뭐 유닛 움직이는 게 귀찮으실까 봐. 아니요, 나 저게 더 컨트롤하기 귀찮어. 아, 그래요? 예. 개복디는요, 로스트님 더 잘 알잖아. 남들이 개미처럼 움직일 때 나는 가만히 막을 때가 쾌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좋을까? 그렇긴 하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죠. 진짜 개복디, 진짜 내가 로스트님 불러놓고 내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질질 싸면서 하려고 이렇게 부른 거 아니잖아, 내가. 로스트님도 약간 좀 채통을 지켜. 알았어요. 네. 이번에 화염차 한번 가겠습니다. 화염차 4가스 6가스. 6가스. 예. 한번 도박. 도박 한번 하자고. 화염차. 아, 쟤는 완전 랜덤이라서 그게. 과연 랜덤이면은 도박은 랜덤이야 원래. 조졌다 씨. 아, 느리다.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너무 아프게 걸렸는데요. 2, 1 라운드. 아, 이럴 수가. 아, 입금 다 못했다. 손 떨려서 입금 못했다 나. 이율 증가 눌렀어요. 6.6%에 지금.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네, 지금 상태는 괜찮아요. 네네네네. 경유차에 카스 넣었대. 아. 파멸자 만들어서 저그테크 타라는데? 시청자분이? 저그테크요? 지금 그 파멸자가 파멸자가 나와도 지금 당장 약탈자를 더 만들 수가 없어. 저그테크도 힘들죠. 조용히 하래요 시청자님. 지금 상황에서는 스토커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노바 가는 게 나아요. 예예. 예. 지금 노바 테크트 직전이기 때문에. 예예. 예.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야 근데 사람들이 개복대 진짜 좋아하네 시청률 미쳤는데? 모두 입금해주고 버텨봅시다 나중에 노바 나오고